낚이셨어요. 왜 낚이셨냐면은 제가 마이크를 샀는데 이 마이크로 영상을 찍을 게 아니거든요. 어그로예요, 어그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걸 슬슬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ND5라고 하나요? 요 마이크를 옛날부터 참 갖고 싶었는데 이유는 그러합니다. 이제 이팅 같은 거 할 때도 소리 내기 좋을 것 같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마이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연락 좀 주세요. 제가 뭐 무슨 스칼렛 3세대 그거를 살 생각인데 일단은 조금 돈을 모으고 다음 달에 구매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재미없으니까 이 시각적 딩글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가 보실래요? 이렇게 시각적 딩글 하면서 수다 떨어볼게요. 여기 여기 카메라가 어딨지?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어떤 수다를 떨어볼 거냐면요, 아이고 하기 힘드네. 여기로 해야겠다.
성격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이 마이크 사건으로 알게 된 건데요. 저는 진짜 대책이 없고 또 이런 걸 너무 싫어해요. 이런 거 알아보는 거, 독학하는 거. 누가 터먹여주거나 누가 알려주거나 하면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빵꾸 났다. 찢어졌다. 제가 이런 게 너무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냥 제가 춤을 가르쳤는데요. 그것도 그래요. 누가 저한테 춤을 알려주면 저는 되게 빠르게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그 춤을 습득하려면 정말 힘들고 오래 걸려요. 하는 것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그냥 제가 다 만져봐요. 유튜브 보면 5분 만에 배울 수 있는 것도 그거 하나 보기 싫어서 그냥 제가 직접 만져보면서 하고 그 배우는 게 너무 싫어요. 영상으로 배우는 거 차라리 글은 좀 나은데. 그리고 이런 기계 같은 것도 이번에 제가 친구한테 선물로 카메라를 받았는데 처음에 언박싱하고 세팅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도와주고 친구들이 설명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랬거든요. 그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미치도록 싫어요. 진짜 저는 사람마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약간 뭐 열등한 부분 우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제 열등한 부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쓰겠네. 수도 떤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비슷한 걸로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 지원금 받는 그런 거. 제가 이제 자취하다 보니까 그런 지원금 같은 걸 신청할 일도 많고 받을 수 있는 것도 꽤 있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서류들 준비하는 거랑 막 정부 24 민원 24 이런 것들이 저를 그냥 미치게 해요. 진짜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런 서류 작업 같은 것도 굉장히 저는 힘들고 그런 거 있을 때도 친구들한테 막 넘겨달라고 막 조르고 진짜 노답이죠. 민폐예요, 민폐. 근데 그만큼 또 제가 친구들한테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검소하게 살려
하면서 핸드폰 하면서 뭐 먹으면서 게임하면서 막 슬라임 만지면서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딱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멋있고 부럽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하나 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미리 꽂히면은 진짜 그거는 밤을 새더라도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거의 이제 덕질이라던가 제한테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만 꽂히고 제 학창시절 생활 기록 있으면 진짜 노답이다, 싫겠다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고.